배달앱 사태가 정액 가격입니다. 정부가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배달 중개 수수료율 관련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배달비 중개 수수료에 세금,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나면 2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서 남는 것이 겨우 6천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게 월세, 식재료, 직원 월급까지 챙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이 또한 당사자인 점주들에게 들어보니 정부 상생협의체의 점주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배달앱을 직접 이용하면서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빠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그리고 정무위에서 이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달 앱으로 인한 점주와 플랫폼 기업의 관계, 시장 경제 논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배민, 쿠팡, 이츠, 요기요 같은 독과점 기업,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배달이라는 부수적 서비스가 소비자와 음식 판매업자의 본질적인 서비스의 대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사고 파는 거래의 주요 당사자는 점주와 고객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커지니까 음식 원가가 줄어서 음식 판매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시장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 통제는 반시장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업체의 부당 가격 형성으로 본래의 시장이 죽는 것은 훨씬 더 반시장적입니다. 배달앱이 이를 초래한 것이므로 정부가 적절히 중개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경제 논리에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기부와 공정위 등 정부는 국회와 개선에 적극 협력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